여기 마추게 구멍인데, 과연 마추게가 얼마나 깊은 데 있는지 위에서부터 파보겠습니다. 위에서 파서 얼마나 깊이까지 들어가는지, 삽이 한 30cm, 끝이 30cm 좀될것 같은데, 자, 이걸로 한번 시켜놓고 얼마나 깊이 뭐야? 하하. 자, 얘는 마초의 구멍인 줄 알았는데 얘는 조개입니다, 조개. 자, 그다음 두 번째 구멍. 얘는 한번, 얘도 이렇게 해서 얼마나 깊은 곳에. 얘는 마초게 맞습니다. 얘는 마초게가 맞는 게, 이렇게 이 정도 파도 아직 완전히 밑으로 지금 조개가 들어가서 지금 아직 혹시 딱딱 걸리는 게 있는데, 걸릴 때마다 더 밑으로 들어가는 게. 야, 오, 이제 보이게 보이는데 아직도 깊이는 이 정도? 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될까? 여기 구멍에 조개가 머리가 보이긴 한데, 야, 에이. 모래에서 한 25cm, 20cm 밑에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얘도 한번 얘도 맛조개인데. 보다 얘는 좀 깊이 들어간 거. 얘 소리가 나. 소리가. 한 마리 팔려면 이렇게. 오우, 깊이 들어갔네. 지구의 싱크홀 같이 손을 넣어서. 잡았다. 나온다. 너무 땡기면은 이게 확 뽑혀버리니까 반쯤 나왔습니다. 나온다, 나온다. 천천히 땡겨서. 이야, 관자가. 맛쪽에는 모래 밑으로 한 20cm, 25cm 밑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모래라. 그런 물이라 파기가 쉬운데, 단단한 곳에서는 맛쪽에 몇개 파다가는 도둑입니다, 도둑. 야,